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군살이 붙는다. 먹는 양이 줄었는데도 살이 찐다. 독하게 살을 빼도 다시 찌는 건 한순간이다. 지긋지긋한 다이어트. 사람들에게 비만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여 나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동물들에게 지방은 구세주와 같은 존재다. 장거리 이동을 앞둔 철새나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먹이를 구하기 힘든 기간을 버텨내기 위해 미리 먹이 섭취량을 늘려 지방을 축적해둔다. 그러다가 먹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미리 비축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대사를 느리게 만들어 지방 연소를 최소화한다. 생존의 위협이 가해지면 생존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다. 그런데 생존 스위치는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도 생존 스위치를 누르면 똑같은 생물학적 프로세스가 일어나며 결과도 동일하다. 살이 찌는 것이다. 동물들은 필요가 없어지면 스위치를 끄는 반면 인간의 생존 스위치는 항상 켜짐 상태에 고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들이 생존 스위치를 켜는 방법 중 하나는 과일과 꿀에 함유된 프럭토스라는 단당류를 섭취하는 것이다. 인간 역시 과거에는 주로 과일과 꿀을 통해서 프럭토스를 섭취했지만 이제는 1년 내내 프럭토스를 섭취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인간이 가장 갈구하는 음식이자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설탕을 발견한 것이다. 프럭토스가 들어간 설탕에 중독된 결과 인간의 생존 스위치는 1년 내내 활성화된 상태다. 결국 인간의 몸은 계속해서 오지 않는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생존 스위치를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과일은 반드시 이렇게 드세요. 비만과 그로 인한 대사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간에서 대사되는 프럭토스의 양을 최소화해야 한다. 간에서 프럭토스가 대사될 때 생존 스위치가 켜지기 때문이다. 채소에도 프럭토스가 있지만 간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 장에서 소화된다. 즉 채소에는 프럭토스가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과일의 경우는 다르다. 과일에는 프럭토스 함유량이 훨씬 많아서 프럭토스가 간까지 도달할 수 있다. 프럭토스 함유량 8g 이상인 과일은 섭취를 제한하거나 절반만 먹는 것이 좋다. 아예 함량이 적은 과일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과일을 통으로 먹을 때는 비타민C, 칼륨 등 과일에 든 여러 물질이 프럭토스의 영향을 차단해준다. 그래서 과일은 웬만하면 통으로 먹는 것이 좋다. 과일 주스나 스무디 역시 제한할 것을 권한다. 보통 이런 음료에는 여러 과일이 들어있어서 전체 프럭토스 함량이 높다. 2. 아무리 목말라도 마시지 말아야 할 음료. 당류가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것은 당류가 포함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안 좋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간은 프럭토스의 양이 아니라 농도에 반응한다. 프럭토스가 갑자기 한꺼번에 간에 전달되면 생존 스위치가 쉽게 활성화된다. 청량 음료에는 농축된 프럭토스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또한 액체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간까지 빨리 도달한다. 즉, 청량 음료를 꿀꺽꿀꺽 마시는 것은 생존 스위치를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청량 음료를 마시려면 단숨에 들이키기보다는 1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고 흡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다른 음식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3. 식단을 바꾸세요. 저칼로리 식단으로 살을 빼면 빠진 체중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저칼로리 식단은 칼로리만 줄였을 뿐 프럭토스가 함유된 당류와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 둘 다 생존 스위치를 활성화한다. 프럭토스 함유량이 높은 과일과 혈당 지수가 70 이상인 탄수화물은 식단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도 좋다. 전반적인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단식 기간에는 생존 스위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하루 중 특정 시간 동안 단식을 할 수도 있고 특정 요일에 단식을 할 수도 있다. 16대 8 플랜이라면 16시간 단식하고 8시간 음식 섭취를 허용한다. 5대2 플랜이라면 일주일 중 2일은 단식하고 나머지 5일은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한다. 비만과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생존 스위치를 꺼야 한다. 자연은 우리가 살찌기를 바란다. 생존 스위치, 비만과 질병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 자연은 우리가 살찌기를 바란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